안녕하세요. 식물생활농장의 이명준입니다. 식물생활농장에서 판매를 할 공작화 물목들을 분양을 할 때 서비스로 한 조씩 드릴 1,000원짜리 다육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다육 식물을 자구들을 분리해 주었습니다. 보초금부터 희소금, 정약, 컬러미니 염자 자구들을 분리해 주었는데요. 몇몇 자구들은 뿌리가 생성이 돼서 뿌리가 나와 있는 것도 있고 아직 뿌리가 나와 있지 않은 자구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구들을 삽목을 해서 뿌리가 내릴 수 있게 물빠짐이 없는 이 플라스틱 그릇에 상토를 넣어서 삽목 및 뿌리를 심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천원 다육으로 만들 분리해준 자구들을 그릇에 모두 심어 주었고요. 지금은 계절이 겨울이라 집 실내에서 키우다가 봄이 되면 식물생활농장 비닐하우스에 키워서 각 포트화분으로 분갈이를 해줄 예정입니다. 앞으로 시간이 지나서 자구들이 잘 자라고 뿌리가 나와서 각 포트화분으로 분갈이를 해주게 되면 영상을 찍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